크리에이티브 펜타브레스 세 가지 인투스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프로제품을 위한 인투스 프로 제품 그리고 크리스톨 제품과 디지털 아트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투스 이 인투스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투스 브랜드 제품은 총이 인투스 크리에이티브 스타러스 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과품이 기존에 있는 스타러스보다 좀 더 크리에이티브 사용자들 위한 아이패드 사용자들 위한 프리미엄 크리에이티브 스타러스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징이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와콤이 세계 최초로 컴퓨터형 펜을 만든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입에 더 강화된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인투스 크리에이티브 스타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콤 기술이 포함된 앱을 사용하실 경우 아이패드에서도 2048 압력감 지나시거든요. 그 다음 파미제션 바로가 같은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사용자들한테는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화된 컴퓨터용 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 제품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일단 뱀부 패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뱀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슈머 타겟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이며 기존은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보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터치패드와 다른 저희는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터치패드와 스타일러스 펜으로 자유롭게 손글씨나 메모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집에서나 오피스에서나 마우스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가을 제품군들의 가장 큰 특징을 어떤 유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들고 싶으신가요? 특징들. 저희가 올 하반기 신제품들을 설명을 하면서 제일 크게 바뀌었던 부분은 와콤이 3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브랜드 통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틱이라는 프로 제품과 인투스라는 크리에이티브 펜타블릿 제품 그리고 컨슈머를 아우르는 뱀부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각 브랜드마다 각 프로 제품의 신틱 캠페인 그리고 인투스 제품에 인투스 프로, 그 다음 인투스 크리에이티브 스타러스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로는 펜타블릿과 스타러스 해서 총 7가지 모델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세분화된 제품군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선보이는 7가지 제품은 컨슈머, 일반 사용자들부터 하이 크리에이티브 제품, 전문가층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